우리는 어제 디모데후서 2장을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여전히 용사처럼 담대합니다. 갇혀있고 나이가 많고 또 외로움과 동역자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 프로세스, 뭐 알고리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 복음의 증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무슨 힘을 더한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요. 무엇을 사용해요? 우리의 참음, 우리의 인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도 권면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함께 이 일을 해야 돼요. 혼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혼자 갇혀있지만 편지를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적인 우리의 삶은 계속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 경향을 이겨내야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남에게 약점을 보여주고 내 삶을 오픈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들이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교회됨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요.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더욱더 성화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씩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셨고요. 혼자서도 능히 잘하실 수 있지만 사도들을 부르사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삶을 통해 보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점이 보여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서로서로를 돕는 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같은 기조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말세에, 여러분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여기서의 말세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순절 강림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적 말세는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우리는 항상 말세 의식으로 세상의 끝을 인식하고 종말론적인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말세의 특징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 희한해요. 제일 처음 특징이 바로 말세의 제일 처음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며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최첨단의 책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말세에 뭐 특정한 우상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처음 나와요. 이거 우리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쁜 여인을 향해 어느 순간부터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티스트라 그러죠. 그것이 어떤 과장적인 표현이고 이제는 관용어로 굳어졌다 해도 사람을 향하여
여신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데에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이해가 깔려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함.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 예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은 그럴 수 있음. 이런 이해가 깔려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아이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단 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그 음악팀만이 아니라 이른바 스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신들이 되어서 여러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매체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작은 신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너희는 신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신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되지 못할지라도 항상 자기 예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건전하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교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하고 동정합니다. 스스로를 말했죠. 오늘도 나의 사진, 오늘도 나의 식단, 오늘도 나의 거주지 말이에요. 화면에 비치는 것과는 나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일 때 자기의 방법으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이 만모니즘,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건 못지않게 가장 큰 우상 중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이웃을 자기를 사랑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만이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섬겨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폐해를 낳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인정,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정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생애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면 계속 안으로 치닫다가 우울과 고통 속에서 사그라들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중요한 결정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과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된 몸뚱이를 잘 관리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까닭에 내 자신을 악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세의 특징에 깨어 있어야 되겠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선자들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 하나씩만 보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자기를 사랑함이 있고 말세의 특징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자세히 살펴봅시다. 10절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경유지였거든요. 이때는 디모데가 동행하지 않았죠. 근데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 고향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아마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여 버리고 간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진행하고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소위 믿는다는 우리는 박해를 받을 거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도 의아해하지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야. 너 다 봤지? 근데 봐, 나는 오히려 지금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있고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너도 기쁘게 이 박해를 받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위로가 없어요. 잘 되겠죠. 곧 없어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네가 복음에 정말 바르게 서 있다면 이 박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복음과 세상에 충돌이 없으면 어떻게 네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러한 격려, 특별히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얼마만큼 교회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현대복음주의가 잃어버린 구절 중 하나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성구를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사 너를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게 다 붙여져 있는 교회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는,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맞고 박해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아프지만 주께서 이 박해와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말세지 말을 사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붙들 하나는 바로 성경이다 하면서 정말 귀한 구절이 나오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충분하다는 거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성경과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충분성과 확실성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멀리하지 마세요. 오늘도 펴서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디모데와 같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뭐 어떤 특정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요. 교훈은 이제 교리적인 것이죠. 책망은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꾸짖는 것이고요.
바르게 함과 회복이지요. 의로 교육하는 것, 믿는 자들의 성화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져 가는데 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기 쓰는 성경에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정에서도 성경을 강조해야 돼요. 그 누구도 너무 많이 배웠다고 물릴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파고 파도 끝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추는 내에도 아까 15절에 읽었던 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을 때에도, 처음 믿을 때에도, 회심할 때에도 성경. 또 16절의 말씀처럼 회심한 이후에 자라나기 위해서도 성경. 평생의 성경입니다. 그 외에 다른 책들은 성경의 이해를 도와주는 참고서일 뿐이죠. 성경 자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는데 또한 그가 실제적인 사역의 스킬을 배우고 모든 직분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말세지만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만할 것이다. 너 내가 당한 고통 보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 말세지만을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당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배우고 확신한 바는 바로 성경 아니니? 성경은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존할 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자의 훈련과 사역자의 양성과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성경은 필수적이야. 저는 벌써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매일매일 낭독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제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많은 책들이 저에게 위로를 주지만 성경은 특별해요. 어떨 때 성경 읽다가 딴 생각하면 주님이 다시 읽게 하세요. 전 그때 오싹해요. 김 목사 집중해.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내가 살아가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붙들어서 모든 연약함을 떨어내세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한숨 짓습니까? 두려워요? 성경 펴세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쉽고 이렇게 저렴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안 읽어. 우리가 오늘 서중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 고통 가운데 사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서기 위하여 성경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인용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의 귀중함을 절실히 깨달아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권하고 전하게 하소서. 밖에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